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그만 거 성기 안 차요. 총명하고 똑똑하고 마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얍삽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기가 또 많고요. 그래서 사랑, 그놈의 사랑도 문제고 뭐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Okay. 이번에는 선생님, 네. 전편에 저희가 남자복, 남편복 없는 여자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네. 반대로 이제 여자복 혹은 부인복 이런 복이 없는, 지지리도 없는 남자분들의 네. 뭐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.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띠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그쵸? 참고하시고. 예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용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용띠. 용띠 자체가 남자고 여자고 이제 장성살이라 그래가 우두머리 기질이 강해. 여자도 그렇고 거느리고 싶어하고 남 밑에 있기를 싫어하고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. 남 밑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 거예요, 사실은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그만 거. 성기 안 차요. 무조건 큰 거, 돈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이런 경향이 심해요. 그래서 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용띠분들이 이 여자복이 없다는 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없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봤을 때,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당이 좀 힘든 부분이다. 아, 부인들이? 예, 감당이 힘들다. 그래서 복이 없다, 있다 이거보다는 사실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그거죠. 그래서 좀 감당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또 GT분들을 또 여자복 없는 띠라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어떤 이유에서? GT 성향이 제가 그랬잖아요. 왜 보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얍삽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기가 또 많고요.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요, 남편 몰래 저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요. 쉽게 하고 뭐 갯돈놀이, 요즘은 없지만 갯돈놀이를 한다든지 남편 몰래 뭐 명품을 사든지, 그러니까 저질이 하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수습이 돼야 되잖아요. 지팅들이 네. 뒤에는 나무라라고 자기만, 그러니까 지구멍이 왜 이렇게 숨어버려요.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남자분들이 결혼 생활하기 힘들겠죠. 원숭이띠 뽑아주셨는데, 원숭이띠는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원숭이띠는요, 참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잘 구슬이면 진짜 재주가 많아서 집에 온갖 재주를 부려서 집도 느리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못 건드리잖아요. 자존심이 세요. 원숭이 띠 여자들이 잘못 건드려 보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배신도 잘하고 중요한 거는 잘 삐져요. 좀 삐지고 좀 약간 그런 게, 그러니까 잘 만져야 돼요. 쉽게 잘 이렇게 요리를 잘해야 되니까 어려워요. 살면서 같이 살기가 힘들단 말은 성격이 뭐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좀 힘들어요. 쉽게 하고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들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심적으로는 남자들 많이 힘들겠죠. 잘하면 덕을 보고 잘못하면 뒤돌아서 버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들어요.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여자복 없는, 여자복 지지리도 없는 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유독 이 남성분들 중에 네. 좀 자, 여자복 없이 맨날 뭐 당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? 보면 일단 착합니다. 아, 일단 착해요. 일단 마음이 보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. 착한데 중요한 거는 바보라서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면서도 당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거기서도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고 당하면서도 또 당한 사람이 있고, 근데 절대 바보는 아니라는 거. 덤을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나오나요, 선생님? 예, 있습니다. 더러 좀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사랑, 그놈의 사랑도 문제고 뭐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남자고 여자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. 분명히 내 짝은 어딘가 있습니다. 내 짝을 잘 만나서 좋은 짝을 만나려고 그러면 1대1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기원하고 바라봅니다. 맞습니다.